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이 50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들. 조은글. 초년 성공은 오히려 인생의 독이 된다는 것. 초년 인생 대박은 쪽박의 지름길이라는 것.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가면 생각했던 것보다 인생 역전한 친구들이 많다는 것. 영양가만 따져 만든 인맥이 정말 영양가가 별로 없다는 것. 명암을 돌리면 97%의 사람은 버린다는 것. 1, 2년이 아니라 적어도 20년은 해야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40대의 하늘을 찌르던 자만심도 50대로 돌아서면 급속도로 꺾인다는 것.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기억이나 추억은 고무줄이 된다는 것. 아무리 성과를 많이 냈어도 퇴직하는 순간 회사는 나를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 인생에서 믿을 것은 자식이 아니라 배우자밖에 없다는 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다 극복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은 있는 것일까요? 만약 내가 창창한 30대의 젊은이로 돌아간다면 다음과 같이 살도록 내 자신에게 충고해 줄 것이다. 기왕이면 친구들보다 늦게 성공하자. 해피엔딩 시점을 기점으로 이전의 모든 불행은 행복을 위한 전주곡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대박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자. 운이 없다면 대박은 생길 개연성이 없다. 오늘 필연이라고 믿는 순간부터 오히려 쪽박 필연이 된다. 친구들과 성공을 비교하는 일은 인생의 중반이 넘어간 50 이후로 미루자. 그전에는 친구와의 비교보다는 자신의 삶에 더 매진하자.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은 영양가 있는 인맥을 따지는 사람을 장사꾼으로 취급하여 경계한다. 이들은 단기적 영양가를 넘어 장기적 운명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최고의 인맥으로 생각한다. 결국 장사꾼들은 장사꾼끼리만 만나게 되어 있다. 잘 포장된 명함보다 자신만의 스토리를 구현해 상대에게 나를 체험하도록 셀링하자. 나에 대한 유니크한 체험을 제공해 줄 때만이 상대에게 나를 제대로 각인시키는 제대로 된 명함이 된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